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오늘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몸이 실하신 편이시고요. 나이는 한 이 정도 되신 것 같고요. 제 추측입니다. 키도 제 추측이고요. 한 이 정도 되시는 것 같고, 체중은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. 한 80 되세요? 하는 딱 맞았어요. 79에서 80이라고 하십니다. 양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는데, 제가 이제 만져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으셨는데, 이쪽이 좀 오십견이 좀 있으셨어요. 그래서 여기를 좀 풀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아프신지 한 달이 되셨다고 굳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, 이쪽이 전부 다 이제 담이 들으셨어요. 척추에. 네.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풀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골반이 이쪽이 좀 안 좋다고 하셨고,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골반 같은 경우는 안면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안면으로 그렸는데요. 여기 이 저기 서해부로 이렇게 내려가는, 여기 이렇게 서해부가 있잖아요, 여기 지금. 네. 여기 근육이 이제 다 좀 굳으셨더라고요, 여기가. 네, 왜 이 앞에가 굳는 거는 이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, 뭐 보통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해서 이 꼬리뼈 쪽으로 이쪽에서 경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 다리 쪽으로 다 뻗어나가는 게,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게 좌골신경통이거든요. 근데 이분은 그건 별로 없으셨는데,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. 이 앞에서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좀 굳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고요. 네, 어깨하고 등, 그 다음에 골반, 디스크 살짝 뭐 심한 건 아니고 한 달 전부터,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. 이렇게 하시고 6만 40분 앞뒤 전신을 선택을 하셨는데, 이분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. 그래서 10시로 예약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10시는 할증료가 10,000원이 있는데 내일 9시로 예약을 해드릴까요? 이렇게 했더니 내일은 시간이 안 된다면서 이제 할증료 지불하시고 오늘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, 제가 할증료를 내더라도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어제는 좀 할만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오시라고 해드렸어요. 그래서 10,000원 더 추가로 지급하시고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.